자신의 삶에 맞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아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. 저는 오빠 한 명과 많은 동생을 가진 장녀입니다. 3년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하더라도 괜찮잖아요?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. 인정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인정하려고 한다면 더 큰 수렁에 빠지기 쉬워져요. 좀 심한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은 조금 네 이런 상태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상처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상처를 좀 이렇게 보듬보듬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저번 1차 때보다는 많이 못하긴 했어요. 그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 한 두 번 맞춰보고 했는데 오늘도 좀 대본 많이 분석했거든요. 좀 고칠 때 고치고 표시하면서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. 1차 때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칼같이 NG를 하겠습니다. DJ 친구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3차째는 제가 DJ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큐. 안녕하세요.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러 온 저는 반경서, 저는 정여진입니다.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. 여진씨,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받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?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? 맞아요. 상처의 모습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그 형태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사람에겐... 그럼 여진이가 그렇죠 하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. 네. 스탠바이 큐. 그래서인지 그 형태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상처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흔적이 될 수도 있고. 컷. ING. 이거 신체적인 흔적이라 했어요. 맞아요. 신체적인 흔적이 될 수도 있고. 그냥 큐. 어떤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상처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흔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매번 아차 싶어요. 하지만 인내를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보내는 엔지 응. 왜 그런 거야 방금? 익명 익명인데 익명으로 했어. 스탠바이 큐.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. 나도 모르게 감춰둔 감정이 다시 꺼내줄 수도 있거든요. 소란의 괜찮아 듣고 오겠습니다. 컷. 아 오늘 목이 저번보다 조금 안 좋아서 살짝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서야. 예진아. 우리 경서. 내가 하는 말에 리액션 너무 잘해주고 이거 어색하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.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? 끝까지 화이팅! 여진아 목이 안 좋은데도 잘하고 있어. 화이팅! 화이팅! 솔직히 말하면 1차 때가 났습니다. 바로 제가 잘했기 때문이죠. 뭐, 과연 PD님이 제가 더 잘하죠? 여러분? 제가 했을 때가 낫죠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스탠바이 큐. 세상은 정말 익숙하지 않는 일 투성이인 것 같아요. 실패한 길이라도 언젠가 한 번 갔어야 할 길이라고 하더라고요. 살면서 상처받고 좌절하면 좀 어때요? 모두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. 지금까지 방문여고 사랑둥이들, 박사들이 직접 제작한 드림 FM, 연출의 김가현, 차린, 작가 정여진, 진행의 반경서, 정여진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. 걱정 말아요. 다 잘 될 거예요. 우리 모두 화이팅!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저가 가연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. 저는 3차 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저번보다 실수가 많아서 좀 부담이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하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나서 좋습니다.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. 3차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있진 않지만 3차 때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되게 잘해줘가지고 대견합니다. 이 기세를 이어서 제가 3차 때는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더 비트라. 예.
방문 여고의 사랑둥이들 떠주자 화이팅!